뭘까? blessing, 축복인데, in disguise, 위장한 축복이라는 얘기인데요. 한번 해보자. 저기, 사라떼 뭐가 살았어? 왕이 살았어. 근데 어떤 왕이냐면, 가진 왕이죠. 매우, 피큘리오가 뭐죠? 어떤 조언자? 피큘리오 보니? 피큘리오? 특이한, 네, 조언자. 조언해주는 사람을 가진 사람이 있었죠. 이 고문이라고 나왔네, 고문. 이 고문은 항상 말했죠.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이 교과서에 나오는 질문이구나, 이게. 그렇죠? 왜든 뭐든지 어떤 것이든지 좋은 것이든 나쁜 어떤 것이든지 일어났을 때는 상관없이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지. 좋은 일이 일어나도 좋은 것입니다. 나쁜 일이 일어나도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그들은 뭐 했냐면 사냥을 갔죠. 근데 뭐 하는 동안에? 사냥하는 동안에 그 왕이 미스파이어 잘못 발사했죠. 그리고 우리가 실수로 쐈는데 뭘 쏜 거야? 그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쏜 거죠. 그치? 그랬더니 그 어드바이스 고문이 왕의 손을 보고 말했죠. 왕이 진짜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왕이 어떻게 했어? 열받았게 충격받았죠. 뭐해? 이것이 모든 것, 어떤 모든 것, 그의 좋은 고문이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었어. 그런 비극 이후에. 그죠? 그 왕이 마침내 만들었죠. 사약동사거든요. 그걸 어떻게 만들었어? 툭 되어지게 만들었죠. 감옥에 보내버린 거야. 열받아서. 그치? 아무튼. 아, 수년 이후에 왕은 여행에 있었어. 그리고 길을 잃었죠. 숲에서. 근데 불행히도 몇몇 카니발, 몇몇 식인종들이 그 왕을 잡았죠. 그리고 그들은 그를 놓았지. 어디 근처에 놨어? 부의 근처에 놓았죠. 그를 먹기 위해서, 요리하기 위해서. 근데 그 순간 한 식인종이 알아차렸죠. 뭐 알아차렸냐면 그 왕의 손가락이 미싱, 잃어버리고 없다는 걸 알아차린 거지. 카레발이 소리질렀죠. 그 손가락이 없다. 그의 몸은 완벽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다. 우리는 먹을 수 없다. 장애가 있는 사람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죠. 이런 또 이런 게 있었대. 카니발도 완전 몸을 가진 사람 먹었나 보지? 그래서 카니발들이 뭐 한 거야? 그를 풀어준 거죠. 뭐가 억지서 없다니까. 아무튼, 어쨌거나. 오라인즈 뭐 하자마자, 그동? 뭐 하자마자? 돌아오죠. 그의 마을에 돌아오자마자 왕이 방문했죠. 그 감옥에 있는 그 고문을 방문했죠. 그리고 아이 오우, 오우가 문모에게 온 것을 빚지다 그죠? 난 너에게 빚졌다. 뭘 빚졌죠? 빚졌어? 오 어프로사이 사과를 빚졌다. 무슨 말이야? 너에게 사과를 했다는 얘기지. 그치? 왕이 말했죠. 근데 이거 너무 중요한 편인데 슈드비피가 뭐냐면 문모하지 말았어야만 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문모했어야만 했는데 그죠? 마시부터 쓰니까 뭐야? 문모하지 말았어야만 했는데지. 내가 너를 그렇게 이 몇 년 동안에 너를 투옥하지 말았어야만 했는데 투옥했구나는 얘기죠. 그죠? 뭘 이후에, 들은 이후에, 전체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왕으로부터 들은 이후에 그 고문이 웃으면서 말했죠. 좋습니다. 당신이 뭘 나를 내 2해 동안에 감옥에 감았던 것도 좋은 것입니다. 아세? 뭘 의미하니? 왕이 물어봤죠. 이게 가정법 과거 관련된 우리 가정법 배웠나? 아직 안 배웠지? 네. 가정법 배울 텐데, 가정법 과거 관련된 게 있어. 가정한 거 가정. 만약에 내가 감옥에 있지 않았더라면 내가 뭐였을 텐데, 당신과 함께 있었을 텐데, 여행을 당신과 함께 갔을 텐데, 내가 감옥에 있느라 당신과 함께 여행을 안 갔었다는 얘기지. 그리고 내가 여행 갔으면 난 죽었을 거라는 얘기죠. 이해돼? 그리고 나의 몸은 컴플리트하단 말이야. 완전하다는 얘기죠. 이해되지? 자, 교과서에 나왔던 거리고요. 아무튼 이 고문이 뭐 했어? 다음에 몇 번 할까? 고문이 1번 낙관적이었다. 모든 것. 2번 친절했다. 왕에게. 왕이 친절을 하지. 다시 3번 열망했다. 모욕하는 걸. 왕을. 이것도 아니고. 두려웠다. 나쁜 것이 일어날 걸. 이런 얘기가 없고. 행복했다. 만족했다. 왕에게. 이런 얘기는 뭐 1번에는 5번이거든요. 뭐, 어떻게 무슨 낙관적이냐. 답은 1번이죠. 보세요. 2번 왕이 뭐 했냐면 왕이 네 그 싸움에서 그 식인종들 패배시켰다 이거 아니고요. 왕이 알았다. 그 조언자의 충고가 틀렸다는 걸. 이거 아니고. 왕이 효과를 잃었죠. 이 조언자의 실수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왕이 반복 후회했죠. 그 조언자를 감옥에 넣어두었던 걸. 수년 동안. 다음 4번이지. 그치? 네. 밑에 언더라인드 밑줄근 문장이 임플라이 암시하는 게 뭘까요? 뭘 암시하는 거지? 네, 그 조언자가 죽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럼 뭐야? 답은 1번이죠. 그 식인종들이 그를 죽였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것도 가정법 과거완료라고 하는데 내가 내 지금을 가정법을 다 흔들할 수 없고 법설이 아니니까 용도만 알면 될 겁니다. 됐죠? 수업 진행할 때